민수기 27장에서는 민수기 26장의 그 제2차 인구 조사를 통해서 각 지파별로 하나님의 약속한 기업의 분배에 대한 그런 약속이 기록되고, 나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가족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정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와서 청혼을 했습니다.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다섯 명인데,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였습니다. 그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만 다섯이 됐는데, 이때 남자들에게만 주는 그 기업이 결국 이 아들이 없는 이 딸들만 있는 이 가정에 기업이 없이 그 가족이 가문이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모세에게 청혼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고라당이라든지 이런 죄악의 무리에 속하지 않았고 아들이 없이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가족 중에서 삭제되어야 합니까? 그렇게 청원한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슬로보앗의 딸들이 말이 옳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업을 주라. 그래서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딸에게 돌릴 것이고, 딸도 없거든 그 기업을 형제에게 주고,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아비의 형제에게 주고, 아비의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기업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창조하고, 그렇게 이 존재하는 것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역할의 분담이 있을 뿐이지, 성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남자가 태어났으니까 귀하고, 여자가 태어났으니까 천한 게 아니다. 그 남자와 여자가 이 존재함으로 그 후손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성차별이라고 하는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슬로보아스라는 사람도 아들을 낳으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딸이 다섯이나 됐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그 당시 아들을 선호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기업이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차별, 오늘날은 특별히 이제 그동안 모든 이 고대 사회나 또는 모든 사회가 성차별에 있어가지고 결국 요즘에는 여성 상위 시대가 될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됐지만, 그렇게 우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 역할에 대한 차별만, 구별만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도 귀하고, 여자도 귀하다. 우리 신앙 안에서는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여자 목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다 그러죠. 그래서 그와 같은 어느 교단에서는 그건 있을 수가 없다. 구약의 제사장이 뭐 여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구약으로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남녀 차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각자 자기가 분깃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일하려고 태어났다는 거죠. 일할 수 있는 것으로 나가야지 일을 하는 것을 고욕으로 생각하고 또 일에 대해서 무슨 차별이라든지 그런 귀천, 직업의 귀천을 따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 자체는 사실 축복이고 그 일을 통해서 이 땅에서 축복의 삶을 살도록 한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사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 그런 문화가 많이 있었는데 귀한 일이 있고 천한 일이 있고 하지만 그런 것이 신앙 안에서는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나라 어린아이들한테 내 소원이 뭐냐 그러면은 모두가 다 대통령이 된다고. 대통령이 그렇게 많이 되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미국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면 넌 뭐 되냐 할 때 소방수가 되겠대. 소방수, 불 끄는 소방수가 되고 교통 순경이 되겠대.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자기의 주어진 역할,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귀하고 천한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해봐야 먹고 살기 힘들어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다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일에도 차별이 없다는 거죠. 죄를 짓는 일이 아닌 이상 이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꼭 필요한 일들은 우리가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를 지금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청혼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품했다. 이 품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의 모든 것은 이제 다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런 청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상식적으로 해결하는 일들도 있고 또 그런 모든 케이스를 가지고 상담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문제든 큰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한다는 말은 영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상황적으로 해결하는 것 아니고 영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시가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는 이 문제들을 가지고 무슨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상회의하고 미팅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문제든지 간에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그냥 섣불리 결정하기보다는 항상 기도하고 결정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서둘러서 뭘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이 되어야 된다. 그냥 정으로 그냥 이 생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일들은 매우 위험하다는 일입니다. 12절 이하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돌아
오라고 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 내 형 아론이 돌아가는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는데 모세의 나이는 120세였고 이때 모세는 시력도 약하지 않았다. 기력도 피곤하지 않았다. 아주 강건했는데 사명의 끝이 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 그러면 우리 회중에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안수하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워서 그에게 위탁해라.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그런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맡겨진 모든 사명이 잘 끝날 때 결국 우리의 인생은 다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하늘 나라로 가게 되는데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의 삶도 있고 하늘나라의 삶도 있음을 기억하고 천국을 목적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뭐 이래 불의의 사고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 세상의 삶은 모두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우리가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고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했기 때문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사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참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하게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인 매우 귀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후계자를 준비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든 업무에 대한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렇게 받아왔고 또 정탐꾼으로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비전이 있고 열심히 있고 또 그렇게 40년 동안 훈련되어진 그런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많은 지도자들을 세우려고 선거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준비된 지도자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중단치 않고 계속되고 있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 또는 모든 교계의 지도자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자들을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될 것뿐 아니라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 또 장래를 위해서 책임질 그런 지도자들을 잘 선택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도력은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귀한 그런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민수기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미래를 향해서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민수기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그 청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성차별도 모든 일에 대한 차별도 없고 모두가 다 평등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우리의 사명이 다 끝나면 주님 앞에 가야 할 그때가 온다는 사실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후계자 또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들 또 모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도록 준비하시는 모든 것들을 봅니다.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평강과 은혜 속에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